관계대명사 이 영작할 때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 영작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게 뭐죠? 맞아요. 꾸미고 작업하는 꾸밈을 받는 선행명사죠. 여기다가 뭘 갖다 놔야 돼? 관계대명사를 갖다 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식을 여기다 해주는 이거를 까먹으면 영작은 다 틀려버려. 싹다 틀려버려. 이게 제일 중요해.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걸 봅시다. 문장의 주어가 그는이죠? 희가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는 부산에 사는 사촌이 있다. 있다고 뭐야? 이게 해줘야지. 어떤 적이 있다니까 he is 하는 거야. 이건 돼? 안 돼요? 이건 이다란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 맞죠. He has 사촌이 영어로 뭐야? A cousin입니다. 여기서 왜 어 써야 돼요? 여기 가산명사죠? 셀수 있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관사를 써야 됩니다. 기억합니까? 우리 토익 브리지하면서 관명, 관형명, 관부형명. 그치? 또는 뭐야? 어명이요, 더명이요, 소명이요, 명복을 받았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술형 그 토익 브리지하면서 배웠잖아. 어명을 쓰든지, 더명을 쓰든지, 소명을 쓰든지, 명복을 쓰든지 이네 가지를 셀수 있는 명사가 이네 중에 하나가 아니면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자, 그래서 he has a cousin인데 이게 사람이죠. 그럼 뭐 쓰면 돼요? 관계대명사 who, 그쵸? 그런데 부산에 사는 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사는 거지. 그럼 뭐예요? live 다음에 s 붙여야 돼요. 왜요? 그렇죠.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의 경우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따로 오게 되지. 왜요? 이 주관대가 무슨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주어 역할하기 때문에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반드시 뒤에 뭐가 옵니까? 동사고죠. 그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게 뭐죠? 동사의 수, 일치,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단수이기 때문에 s 붙이는 거. 단수 연제라는 시제를 고려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어디 살아요? in 부산. 맞죠? 그래서 he has a cousin who lives in Busan.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나요? 우리가 지금 수식하고자 하는 선행명사는 이거죠. 관계대명사 어디 갖다 놔? 뒤로 갖다 놓죠.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이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대명사가 저렇게 될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너가 잃어버렸던 그 열쇠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열쇠는이죠. 우리 한국말에 뭐예요? 은, 는, 이, 가가 들어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 한다? 주어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여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아니라 주? 그렇죠. 방학 때 배웠잖아. 주부잖아. 주부가 뭐예요? 주어랑 수식어인데 우리 토익 브릿지 할때 기억하죠? 수식어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구 또 현재분사 과거분사 다음에 뭐가 많았어요? 관계대명사절이 많았죠. 이거는 여러분 복습을 미리미리 다 했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영작할 때는 내가 왜 미국에서 온 애들, 해외에서 살던 애들이 왜 공부 1도 안 하는데 고등학교 갔을 때, 중학교 갔을 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왜냐면 걔네들이 듣고 쓰고 말하는 게다 저런 거를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걔네들은 뭐 수천 가지 가능성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쓰는 영어도 여기서 끝나. 선생님이 그렇게 쓰고 원어민과 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썼잖아. 그 선생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게 여기서 여러분 대부분 수식어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주어가 그 열쇠죠. 그러면 더를 써야 돼요. 왜더 써야 돼요? 여러분 키는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지. 어디? 어명, 더명인데 왜 굳이 더야? 그렇죠. 우리 한국말에 그라는 것은 영어로 바꿀 경우 더가 되는 거야. 정관사. 그래서 the key인데 어떤 key? 네가 잃어버렸지. 자, 그러면 key가 뭐야? 수식을 받아.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다는 것과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물이란 거죠. which 씁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you lost죠. 그렇죠? 이게 왜 잃어버렸다 동사 과거라는 걸알수 있어. 이런 동사를 잘 기억을 하죠. 그래서 the key which you lost죠. 근데 있었다니까 어떻게? 실제 주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부죠. 이게 주부고 얘는 뭐야? 얘가 주어고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선생님 파란색으로 줄 건 여기까지가 뭐다? 주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부고 네, 그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뭐 했다? 어디 있다? Was 아래 under the sof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조치할 수 있다. 발표를 볼 친구. 두 가지가 가능해. 이 문장 가지고 문법적으로 변환,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야? 위치를 대수로 바꿔도 되고 또 하나 뭐야? 예, 이 자체를 생략해도 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the key you lost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The key you lost was under the sofa 해도 되고 the key that you lost was under the sofa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학교 3학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내년에 배울 건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대시 절대 안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소유격. 예, 얘를 소유격으로 소유격은 뭐야? 후즈이지. 후즈 대신 쓰면 안 됩니다. 후즈 대신에는 절대 안 돼요. 또 하나. 전치사 다음에 that 오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 that 오는 게 뭐 있어? 관계대명사와 똑같이 관계부사 알지? 너희들 볼 때 풀었잖아. 관계부사가 어떻게 돼? 보통 where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대표적으로 in, which로 바꿀 수 있죠.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얘를 뭐로 바꿀 수 없다? 네. 우리가 위치를 대수로 바꿀 수 있지만 얘를 얘로 바꾸면 in 대시 되잖아. 이거는 영어 활용하지 않아. 또 뭐야? 계속존용법 대신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XXX 세 개 적어봐. 대시 불가하는 경우. 이거는 영어 내신을 공부할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인 영어 배우는 중학생의 소양에 가까워. 이거는 어디 누군가 물어봐도 이거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 대신 안 되는 경우 whose 대신 안 돼. which나 who 대신 쓰긴 돼. whom도 돼. which, whom, who 되는데 whose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앞에 계속존용법인 콤마가 있을 때도 대신 안 된다. 전치사가 있을 때도 안 된다. 그 불가한 경우는 선생님 내신 기간 아닌데 내신에 읽는 거 안 나오는데요. 자, 그런 얘기 하지 마. 관계대명사는 내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성계가 사실은 없어. 왜? 이건 거의 뭐와 같고 동사에 S 붙이는 그런 것과 거의 일반 같다는 거죠. 네. 관계부사 얘기는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요. 자, 앤디는 내가 원했던 그 똑같은 자전거를 샀다. 자, 주어가 뭐예요? 앤디가 가야 되고 그 다음 동사 뭡니까? 제일 뒤에 있는 이 동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직도 중이가 Andy, I want the same bike, 이러는 친구가 굉장히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신기하게도 모든 한국의 어순과 뭐 영어 어순이 같다라는 마법과 같은 원칙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당연히 이거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Andy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But 발음은요 but예요. 어떻게? The same bike예요. The same bike. 선생님 bicycle 하면 안 돼요? 돼요. 근데 요즘 bicycle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여러 경우에 bike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bike 두 개란 말이에요. 아 두 개. cycle이 바퀴잖아. 그래서 바퀴가 두 개 있다를 bicycle. 자 그래서 Andy bought the same bike.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죠. 완성절이죠. 근데 어떤 거야? Which나 the that 둘 다 되니까 Which I wanted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요? Want는 타동사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목적어 어디 있어요? 없었죠. 여기죠 이게. That과 which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뭐를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도 목적격. 이건 주격이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없지? live 앞에? 그래, 주격인 거고. 여기 뭐가 없어? wanted 다음에 목적 없지? 여기 you lost 다음에 목적 없지? 선생님,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할 때 참 난감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선생님 뭘 찾으라고 그래? 가장 중요한 방법. 문장 동사를 빨리 찾아라. 뭐라고? 문장 동사를 빨리 찾아라. 뭐라고? 문장 동사를 빨리 찾아라.
이거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 지금 이거를 이해하냐 마느냐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를 이해 못하면 영어는 영원히 무너집니다. 지금 이 정도 영작은 거뜬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건 명심하시고요. 자, 복습하세요. 이것은 나의 친구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케이크다. 자, this이죠. 이것은. 자, 우리가 선생님 언제 있어요? is 뭐요? 보통 그것은 그것이 될 가능성이 있죠. this는요? 이것이죠. 그럼 that은요? 예, 저것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these고 저 사람들은요? those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대중 없다고 보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정도만 이해도 되겠다. 그래서 this 이다 그죠? is 뭐이다? the cake 문장이 완성됐어요. 예, 네, 근데 케이크가 사람이 아니고 산물이죠? 그리고 which고 어떤 거? 나의 친구가 나를 위해 사 주었던 결국은 얘가 뭐를 꾸며줘? 그렇죠. 그래서 저기 있는 요 선생님이 밑줄 치는 요 파란색 밑줄 치는 이게 전부 다 관계대명사로 수식해 준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딱 보면 관계대명사 한국 말일 중에 관계대명사 되는 게 되게 뭐야? 니은이 많이 들어가. 뭐라고? 산, 한, 뭐 했던, 봤던 다 어떻게 뭐가 들어가? 예, 니은이 들어가. 근데 한국말에 니은이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 형용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을 무슨 절이라고 그래? 형용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라는 걸 깨달은 건 사실은 한 20년 전의 일이야.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그 순간에서도 형용사절인지 선생님 몰랐어. 근데 쓰긴 썼지. 근데 그거를 선생님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봐, 그렇게 선생님이 그 전에 10년 전에는 말은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했겠지만 분석은 불가능했거든요. 선생님 대학원을 안 갔으면 그거 공부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쓸 수는 있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알겠죠? 자, which 어떻게 해요? My friend bought for me. 그렇죠. 왜 for가 들어갔는지 누가 읽어봐. 그렇죠. 엄만 사고죠. 맞죠? 예. 사형식 동사 by를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전치사가 세 번 있습니다. to, for, of죠. to는 뭐야? 있어서 전달하는 동사인 give나 send 같은 거고 엄만 사고는 make나 but, by와 같은 동사는 for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학교 선생님 만일에 위해서가 없었다면 나에게 사준했다면 순서가 for를 빼야 되겠죠. 나에게 사줬으면 뭐가 필요 없어? for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위에. 네, 위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this is the cake which my friend bought for me. 그럼 이거 미완성이야 완성이거나? 뭐야? 이거 완성이 미완성이야? 미완성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 삼형식이면 주어고 동사면 이거 삼형식 동사니까 뭐가 돼? 어떤 친구 물어봐. 선생님, for me는 목적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6학년을 다시 돌아가야 돼. 이건 뭡니까? 전치사구입니다. 여러분,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전치사구죠. 얘를 선생님이 어디에 소속한다? 얘는 부사에 속한다는 겁니다. for me도 부사야. 알겠니? 예. 그래서 삼형식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주어, 동사, 목적어, 가로치고, 부사. 이까지는 삼형식이라고 그러지? 근데 뭐가 안 보여? 주어 보여? 동사는 당연히 있고 뭐가 안 보여? 목적 안 보여. 예, 이렇게 때문에 이거는 미완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돼. 이게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작년에 2학년들 시험 다 싸그리 틀려가지고 이름도 말할 수 있는데 예, 많이 틀려가지고 선생님이 그 당시 이걸 설명을 했는데도 그때 경운중학교 4명 있었나요? 3명 있었나요? 그중에 이걸 맞춘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네, 성적이 엄청 저조하게 나왔어. 자 봐, 잘 봐. 그녀가 썼던 그 이야기는 자, 은는 이가죠. 그러면 실제 주어는 뭐야? 그렇죠, the story입니다. 그럼 그 스토리도 생각해줘. 그 스토리 어떤 스토리니? 썼던. 자 보세요, 여기 봐요. 니은이 들어갔죠.
니은이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형용사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적절하다. 어, 어디 가야 돼요? Which she wrote 그렇죠? 그 다음에 was interesting인데 자 어떤 학생 그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 The story was interesting which she wrote 한 거야. 어떻게 했다고? 예, 그 학생들이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일단 문장이 완성됐지. 뜻이 뭐니? 그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오케이, 어, 나 영작 잘한 것 같아. 특히 남자애들은 아주 개까불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잘 친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근데 나한테 답지 보여주면 어때? 안 보여주죠. 그날은 즐기고 싶어서. 그래서 시험 이제 점수 나는 거 발표는 갖다 가져왔을 때 나한테 선생님 이거 틀렸지 않아요? 이거 맞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선생님 이게 왜 절정적으로 틀렸다고 그랬어? 선행사 그렇죠. 우리가 꾸미고자 하는 관계 대명사 절은 어디에 갖다 놔야 돼? 선행사 바로 뒤에. 자 보세요. 왜 관계 대명사를 선생님이 뭐라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뭐라 부를 때 선행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명사. 그렇죠. 선행 명사잖아. 그러면 선행 명사를 꾸미는 게 관계 대명사잖아. 왜? 관계 대명사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꾸미지는 못하죠. 어디가? 구치수식입니다. 명사 어디 있어? 더가 명사니? 더 스토리가 명사지. 워드가 명사니? 인트로이션 명사야? 근데 이 친구들 세 명이 경중학교 3학년, 2학년 다 어때? 어디다 갖다 놨어? 그 뭐라고 뭐가 명사라고 보는 거야? Interesting에는 현재 분사가 명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이거 6점짜리였어. 그거 3개를 틀리니까 몇 개야? 18점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애한테 뭐 가르쳤냐고. 내가 잘못한 겁니까? 쟤네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까? 귀담아 듣지 않은 거야. 그 선생님이 이게 당해서 트라우마에 빠졌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2학년 누구도 마찬가지잖아. 어디 갔다 놔야 돼? 선행사 뒤에 갖다 놔야 되는 거야. 어디 뒤에? 선행사 뒤에. 근데 이거는요.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실수할 수 있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영작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잖아. 뭐만 어려워져? 단어의 수준만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자, 6번은요. 이거는 본문 나온 겁니다. Audrey Hepburn인데요. Hepburn 하니까 선생님 우리가 먹는 햇반인가요? 어, 그건 햇반이죠. 자, 갔다. 동사 뭐야? Went죠. 어디? To Ethiopia. Ethiopia. Ethiopia 아니고 Ethiopia. 그렇죠. 언제요? In 1980.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 본문 암기를 이거 꼭 해야 되니 이거는? At 안 되네. 버려. 틀렸잖아. 왜 at이라 생각해? at을 어디 넣은 거야? 여기다가? 어?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시간을 나타낼 때 at 언제 했어요? 시각. 또 하나 더 있어요. 정오마야 정오. 해봐. At noon. 정오에 정오. 또 at을 쓰는 시간. At night. 뭐야? 밤. 그러면 밤 12시를 뭐라고 그래? At midnight. mid가 뭐야? 중간이기 때문에 at midnight. 이렇게 하면 한밤중. 해봐. At midnight. At night. 다음엔 at noon. At noon. 그리고 또 있어요. At dawn이라고. dawn이 뭐야? 미명. 미명이 뭐야? 새벽 미명. 해가 막 동틀 때 dusk. dusk 뭐야? 어둑어둑하다. 이거는 황혼. 황혼이 뭐니? 해질 때. 따라해봐. 해뜰 때? 해뜰 해질 때. 그래서 해볼까요? At noon. At dawn. At dusk. At midnight. At night. 이거 적어봐. 뭐야? 미국에서 온 애들은 어떻게 해? 외국 공부하는 애들 얘네들은? 맨날 써요. 왜요? 대화 속에 이걸 맨날 쓰니까 걔네들은 책을 읽거나 아이들과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나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건 맨날 쓰는 거기 때문에 걔는 기본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틀려버리면 벌써 영장 문제에서 3, 4점 날아가니까 걔네들은 공부 안 해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따로 공부 안 하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억지로 학원이나 공부 시간을 마련해서 영어 쓰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야. 천지 차이. 다음 이제 뭐라 줄게. 미명.
미명. 새벽 새벽. 신새벽이라고 알아요? 아니요. 신새벽이 뭐냐면 진짜가 뜰락말락하네. 그걸 신새벽이라고. 자, 여기서 to를 보통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to는 뭘 나타내요? 방향이죠, 방향. 그렇죠? 자, 그녀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충격받았다. 이것도 본문에 나와요. She 충격받았다 뭐야? Was shocked. 그렇죠. 일단 여기서 멈춰봅시다. ED는 뭡니까? PP.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자, 창피하다. embarrassed, embarrassed. ED를 썼을 때, 즉 과거분사. 해봐, embarrassed. 좌절스러움. For 우리 토익 브릿지 할 때 했어요. Frustrated. 자, frustrated 하면 뭐 딱 떠내면 성적표. 자, 성적표 눈앞에서 뭐라고 그래? Frustrated. 에휴, 그렇죠? 맞아요? 또 뭐 있어요? 놀란 거. Surprised 있지만 좋아서 놀란 거. Amazed. Amazed. Have amazed. 그렇죠. 기쁜 거. P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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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자, 그래서 she was shocked because 다음에는 절이 와요, 구가 와요. 절이 옵니다. Because 뭐야? 그들의 삶들. Their 그들의 lives. 자, 수가 복수니까 were very 나마 소나 difficult. 철자 이런 거 틀리면 누가? 아직도 difficult와 different를 헷갈리는 친구 많아. 그리고 difficult. 여기 트럼 이런 거 difficult. difficult은 뭔 영어 단어야? 그런 거 없어요. 됐나요? 자, 8번. 자, 그 남자는 오래전에 그가 가르쳤던 그 학생을 만나려는데 이거 좀 어렵죠? 그렇죠. The man 어머나. 자, 만나려고 한다. Go 한다. Will meet. Is going to. 자, 고 한다 뭡니까? 하려고 한다. Be going to죠. 그러면 will은요?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것이다가 되면 will. 려고 한다. 네, going to. Be going to. 이렇게 살짝 해봅시다. 또 여러분 살짝 be cooking 수를 하면 You know what I'm in town is I'm meeting my friends. I'm meeting my friend this weekend. I'm meeting my friend this weekend. 그렇죠. 현재 진행형도 미래를 말할 수 있어요. 해봐. I'm meeting my friend this weekend. Don't. 공부나 임마. 자, 그래서 the man is going to 누구? Meet. 누구를? The student죠. 일단 이거를 완성시켜놔야 돼. 학생들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명사구가 몇 개 있어요? 명사구. The man 하나 있고 the student 있죠. 근데 우리가 수식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야? 그렇죠. 학생들이죠. 그러면 왜? 꾸미고자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who 아니면 whom인데 그가 가르쳤더니요. 이 whom이겠죠. 왜 whom이에요? 예, yeah, 주어가 뭐예요? He taught for a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그렇죠? 여러분 여기 봐, 이게 왜 주격이 아니야? 그가 가르쳤다래. 그가 주어가 있잖아. 주어가 있으면 무슨 격이 아니야? 주격이 아니야. 왜? 없는 것이 격을 결정한다. 뭐라고? 그렇죠. 없는 것이 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준이 whom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치 세 가지가 있어. 뭐야?
지윤이. 대소를 바꿀 수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예, 그냥 후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적으세요. 그래서 후는 목적격으로 대신 쓸 수도 있다. 포스. 꾸미고자 하는 명사 뒤에 갖다 놔야 된다는 것과 차곡차곡 영작을 한 다음에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된다. 명사구 빨리 발견하고 우리가 꾸미고자 하는 명사구, 즉 선행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갖다 놓되 그 안에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자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빼도 되고 대수로 바꿔도 되고 후로 써도 돼. 자, 모든 사람은 그 사실에 놀랐다. Everyone was shocked.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봐. 사실상 이건 전부 다 수동태죠. 수동태죠. 근데 수동태는 by만 쓰는 게 아니에요. Be filled. 딩동댕. Be satisfied. With. Amazed. No, you are. 이거 얘 똥꼬 있어. 오늘 이거 다리 떨어져 가지고 고치다가 또 하나 더 떨어져 가지고 바지를 뺏겼거든. 얘 똥꼬가 있어. 장애인이 되었는데 몇 달 동안. 자, okay, Diego. What am I supposed to add right after the past participle shocked? Everyone was shocked. Yes. 대구 영어 잘하죠? 대구 영어 잘하. 누구들보다 제일 잘해 지금. 제일 잘. 이거 제일 잘. 근데 가요? Shocked at the news. 팩트 아니에요? shocked at the fact. 그러면 맞아요. 우리는 그 뉴스를 들어 충격받아. 똑같아요. We was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여기 학원이에요. We were 충격받다. Shocked. 뭐야? 그렇죠. To hear heard요? The news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쓰는 shocked는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고 이때 to 부동사의 기능은 감정의 그렇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부사동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충격받았다. 왜? 왜?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들어서. Come on. 자, 11번. 이 직업은 흥미롭지가 않아요. 축하합니다. Yes, this job isn't interesting. So, 된은 그리기 그래서 그기라 그리고 나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So I am so bored. 여러분 여기는 왜 ing 현재 분사 썼죠? 잡이 사물의 상태. 사물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현재 분사. 왜 과거분사 pp 썼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pp. 선생님 저기 I am so 대신에 bad 있었대요. I'm very bored. I'm very bored. 쓰도 되지만 잘 안 써보냅니다. I'm so bored. I'm really bored. I'm very bored. 괜찮아. 나 그걸 틀다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외국인하고 원어민하고 얘기할 땐 잘 안 썼던 거예요. 자,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고 someone 또는 somebody. Someone 자, 있었고 뭐야? Was ing죠. 과거 진행형. Was following me, 콤마. 그렇죠. And I was scary입니까? Scaring입니까? Scared입니까? Scared. 사람의 감정이죠. Someone was following me and I was scared. 보통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I am scared to death. 뭔 말일까요? 얘 때문에 죽음이
I'm scared to death. 죽을 만큼 무서워. 죽을 만큼 무서워를 I'm scared to death. When I look at your face, I'm scared to death. Hey, when I smell your feet, I'm scared to death. 별로 내가 할 게 없구나. 난 잘생겼다. 귀엽게 생겼다. 나는 그 상을 받아 신이 났다. I was 신이 나는 거. 어허, 틀렸죠. 선생님, 예, 이거. 여기 선생님 아들도 이걸 안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싹 다 안녕. I felt excited.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려요. 철자를 많이 틀려요. Excited. I felt. 그렇죠. Felt 응용어라 하니까 이렇게 쓰는 친구가 3955트럭. 그 중에 259번째 네가 안고 있더라. Filled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친구 중학교 학생들 make의 과거형 made, made. 엄청 노래 부르다 sing의 과거형 singed, song도 들어가 있다 봐. singed 이런 영어 단어 있어? sing, sing, song. sing, sing, song. 스웨임은 뭐의 과거형일까요? swim. swim도 아니야? 예, 정말로 희한한 거 많아요. I felt excited. 그렇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to 부동사. to get이 아니고 상받다. win입니다. 자, 해봐. win the lottery. 무슨 말이야, lottery? l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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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s so no, lottery. you know? Jackpot. When you win the lottery, you're going to be super rich. Casino? Lotto를 우리가 복권을 lottery. How about win the lottery? Win the lottery. Win the prize. Win the prize. Win first place. Win the first place. 뭐야? Win first place 뭐야? 1등하다. Win the gold medal. Win the pretty girl. Pretty girl. 여친 생기다도 돼. 이때 win을 써. 남친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I want an ugly boy. 아, 그렇죠. Win the prize, win the award이죠. The award. So I felt excited to win the award. 내가 공항에서 만났던 그 여자는 주어는 뭐야? The woman. The woman. 근데 만났던 역시 시옷 밑에 이 니언 있죠? 그렇죠? whom이겠죠? 왜? 주어가 따로 있어요. 내가 만났던 whom I met at the airport. 공항을 표현할 때는 s 써야 됩니다. 오케이? 뭐였다? 였다니기 때문에 was Mrs. Kim. 유부녀군요. 오케이? 자, 여기서 수식하고자 하는 건 뭐야? 그 여자죠. 관계 대명사는 여기에 갖다 놔야 돼요. 여자는 여자는 어떤 여자? 내가 공항에서 만든 여자. 리사. 이 whom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 세 가지. that 생략 who 오케이, 맞아요. 자, 내가 어제 봤던 그 영화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수익 못하는 아저씨가 익사하는 영화. 더 무비. 근데 이것도 어때요? 그렇죠. 아니죠. 내가 봤던 which I watched 언제? yesterday. 여기까지가 사실은 주부예요. 권한다고 던지지 마. was so shock. so shock. so shocking.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볼까? 시작. The movie which I watched yesterday was so shocking. 맞죠? 여러분 여기서 which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좋지? 윤준이 마음 돼. 위험하네요. 자, 맞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대수로 바꾸거나
네, 생략하거나. 윤준아, 저거 who로 바꿔도 되지? 왜요? 왜 안 돼? 봅시다. 여기 교단에 땀이 나네. 내가 어디서 샀던 그 선물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렇죠. 내가 줄 거야 중요한 거야. I will give you 그렇죠. The present.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 형식 동사 몇 형식 구조야. 맞아요. 주어 여기까지 동사구 가시고요. I O T O까지 되는 거죠. 맞죠? I will give you the present. 근데 어떤 선물이야? Which 내가 샀던 I bought yesterday. 맞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되겠죠. Which I bought yesterday.